계속 이어가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중 적분부 적 중에서 집중 하중이 작용하는 단수모입니다. 자, 먼저 세타이구나. 자, 반력은 시그마, MP는 0입니다. 플러스고요. 따라서 RAY L 마이너스 P B는 0. 따라서 P R A Y는 L 분의 P B. 시그마 F Y는 0. 올라가는 건 플러스. 따라서 L 분의 P B 마이너스 P 플러스 R B Y는 0. 따라서 R B Y는 L 분의 P A입니다. 방향은 둘 다 위로고요.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L분의 PB, L분의 PA 나왔죠?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힘 모멘트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점의 왼쪽입니다. 왼쪽 X A 여기에 A X라면 S 생기고 M X C L 있습니다. R A Y가 있고요. X 자 M 시그마 M X는 0 플러스 L 이게 얼마? L분의 PA죠. X 마이너스 M X C L은 0. 따라서 M X C L은 L분의 P B X입니다. PB. 맞죠? 또 두 번째 C점의 오른쪽입니다. X L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에 P가 들어오고 R A Y A C X 여기까지는 A 여기까지는 X S M X C R 이걸 풀어 쓰겠습니다. 시그마 MX는 0 플러스 L분의 PBX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MCX CR은 0. 따라서 MXCR은 L분의 넘어가고 L분의 P B, P, 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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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날라오고 P, A CR은 LX, P, B, X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P, X 마이너스 A 따라서 픽스 픽스 넘어가고는 L분의 PA L-X 이 식이 나옵니다. 지금 선생님이 발력과
힘 모멘트에 대해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시점에 발력 힘 모멘트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처진각 알아보겠습니다. 자, 처진각 및 수위처짐. 우리가 아까 약속을 했죠? dx제곱 d제곱 y는 이걸 깔고 들어간 겁니다. ei분의 mx. 시점에 있죠? 은 dx제곱 d제곱 yl은 yl2다시는 ei분의 마이너스 mxcl. 예, 마이너스 2i분의 1 적분 mxcl dx 마이너스 2i분의 1, 그 다음에 elpbx 제곱 플러스 c1 yl 마이너스 2i분의 1두 분들하고 mxcl dx dx는 마이너스 2i분의 1 6l분의 pb x3승 플러스 c1 x 플러스 c2 시점의 오른쪽 dx제곱 d제곱 y r입니다. 는 y r 2다시 는 마이너스 2i분의 m x c r 각도는 y r 다시는 마이너스 2i분의 1 적분 m XCR DX 는 마이너스 2i분의 1 2L분의 PAX 제곱 플러스 PAX 플러스 D1 YR 마이너스 2i분의 1 이중 적분 mxcr dx dx 는 마이너스 2i분의 1 마이너스 6 l분의 pax의 3승 플러스 2분의 pax의 제곱 플러스 d1x 플러스 d2 따라서 경계 조건입니다. 첫 번째 dx는 0, yl은 0. 두 번째, atx는 l일 경우에는 yr은 0. 세 번째, atx는 a일 경우 l은 같은 거. 네 번째, atx는 a일 경우 yl도 이게 같게 나타납니다. 주의해야 하는 YR. 자, 지금 처진각 및 수직 처짐입니다. 이 식을 통해서 시점 왼쪽, 시점 오른쪽 경계 조건 이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C1과 C2의 결정입니다. 자, 첫 번째 ATX는 0, YL은 0을 하면은 첫째 C2는 0이 나옵니다. 두 번째 ATX는 L,
Y, R은 0. 그러면 이거를 삽입하면 마이너스 6, L, P, A, L, 3승 플러스 2분의 P, A, L 제곱 플러스 D1, L 플러스 D2는 0. 이거 지금 YR식에 넣은 거예요. 여기에. 자, 이게 첫 번째 식이 나왔고요. 세 번째, ATX는 A. 각도 처진 것 같다. 마이너스 2i분의 1, 2l분의 p, b, a 제곱 c1은 마이너스 2i분의 1, 마이너스 2l, pa의 a의 제곱, 플러스 pa 제곱, 플러스 d1은 c1 2분의 PA 제곱 플러스 D1. 두 번째 식이 나옵니다. 네 번째. ATX는 A, 즉 YL은 YR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2I분의 1, 6L분의 PB, A의 3승 플러스 C1A 마이너스 2I분의 1 마이너스 6L분의 PA, A의 3승 플러스 2분의 PA, A 제곱 플러스 D1A 플러스 D2. 3번 식. 자, 이세 식을 연립해서 풀면 C1은 6L, PB, L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B 나옵니다. 또한 D1은 6L분의 PA, A제곱 플러스 2L제곱 D2는 마이너스 6분의 PA의 3승. 이걸 연립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면 C1, D1, D2, C2는 0이라고 나왔죠. 5번 처진 각입니다. 따라서 L은 6, E, I, L, P, B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L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각도 R은 6, E, I, L분의 P, A 3X제곱 마이너스 6L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L제곱 YL은 6, E, I, L의 P, B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L제곱 마이너스 P제곱 YR은 아, 또이 앞으로 시작하네 L, P, A, X의 3승 마이너스 3LX 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2L 제곱 X 마이너스 A 제곱 L. 자, 처진과 처진 수직 처진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AB지점의 처진과입니다. X는 0. 때 6, E, I, L, P, B. L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B는 X는 L 경. 마이너스 6, E, I, L분의 P, A, L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X가 L 처짐 3 2i l분의 p a 제곱 b 제곱 이세 가지 식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이 중앙이 집중하기 중요하죠. 이걸 봐야 돼요. A는 B는 2분의 L일 때 각도 A는 16 2i 불의 PL 제곱, B는 16 2i의 PL 제곱, Y, C는 48 2i 분의 PL 3승.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처진가, 자,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를 이중 적분법으로 했습니다. 반력과 힘 모멘트 구하고요. 처진가 이걸 이용을 해서 이걸 결정합니다. 그리고 처진가 수직 처짐 AB의 처진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이 나옵니다. 2022년 5월 17일 현재 시간 오전 7시 25분입니다. 자, 오늘도 The Best or Nothing.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